안녕하세요. ITQ 한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Q 시험은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한 회차에 아래 한글에서부터 인터넷 다섯 과목 중에서 최대 세 과목까지 시험자가 동시에 선택하고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점 만점 기준이고요,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되죠. 자, 합격은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A등급은요, 400점 이상 500점 만점 받으시면 되고요. B등급은 300점에서 399점, C등급은 200점에서 299점까지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ITQ 한글 시험 구조 및 체크 포인트, 예, 알려드리면 우선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프로그램,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과 버전 확인하시고 수험 번호와 이름을 기입합니다. 자, 그리고 수험자 유의 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수험 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쪽은 세 쪽으로 나눠져서 각각의 문제 번호가 입력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용지 여백과 모든 페이지 설정이 지시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설정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평가 1번 문제부터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쪽에 1번, 2번 문제 표시하고 1번에는 스타일을 작성을 하시게 되죠. 글자 모양과 문단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50점 배점입니다. 자,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표의 기능,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시고 캡션, 계산 기능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각각 50점으로 배점돼서 총 100점이 되시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능평가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능평가 2번은요, 두 번째 쪽에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3번 문제에서는 수식 문제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 2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주어진 출력 형태와 똑같이 도형을 그리시게 되는데, 글맵이라든가 그림삽입까지 개체들을 골고루 삽입할 수 있을 수 배치를 하시거나 정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개체 묶기를 하시면 0점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문이 좀 많은 터라 여러분이 지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하이퍼링크가 글맵시에 걸려있는 연결되어야 되는지 그림에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요. 반드시 세 번째 페이지에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기능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문들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을 살펴보신다면요. 덧말 들어가겠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들어가고요. 주어진 그림을 삽입하셔서 자르기 기능을 평가합니다. 주어진 위치에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단에서는요, 요 들여쓰기 이 부분은 스페이스를 두칸 정도 띄우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문단 모양에 가셔서 들여쓰기 CPT 지정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단 번호 입력하는 기능이 나오죠. 수준에 맞게 각각 수준별로 여백 설정 잘 하셔야 되고요. 표 기능 출력 형태대로 잘 편집하시면 되겠고 기타 쪽번호, 각주 머릿말 등 출력 형태와 잘 설정이 되었는지 잘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정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시기 전에 글자체는요, 별도 지시사항이 없으면 바탕, 또는 신명조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바탕체가 있으니까 바탕과 바탕체는 서로 다르다는 점 기억하셔서 바탕을 눌러주시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F7키를 누르셔서 편집 용지 설정 들어가는데요. 용지 여백을 지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리말 10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쪽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이제 쪽 메뉴 쪽그 탭에 가셔서 구역 나누기라고 있는데요. 모두 세 페이지로 나누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페이지로 나누신 다음에는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문제 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글을 열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평소에 작업하셨던 환경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메뉴, 보기 탭이라고도 하죠. 보기를 누르시고 우선 쪽 윤곽을 맞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쪽 윤곽을 펼쳐 놓으셔야 쪽이 분리되어 있는지, 머릿말, 쪽 번호 등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글꼴이 지금 바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 도구에서 글꼴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글꼴 크기는 10으로 맞춰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키보드에서 F7 키를 누르셔서 여백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위쪽, 아래쪽 10이죠. 입력하시고 항목 간의 이동은요.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왼쪽, 오른쪽 11이고요. 머릿말, 꼬리말 모두 10으로 입력하십니다. 자, 설정 버튼 누르시고 자, 다음 작업 들어가기 위해서 쪽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쪽은 저희가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번호를 입력했는데요. 자, 요 1번과 2번 사이에 간격은 적당한 공간을 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스타일 문제, 2번에서는 표와 차트가 작성되어야 되는데요. 미리 적당한 공간을 띄워 놓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요 부호는 문단부호라고 하는 건데요. 보기에 보시면 문단보가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표시하셔도 되고 표시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적당히 띄워진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단보를 좀 표시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쪽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메뉴를 말씀드리면 먼저 쪽 메뉴에 가시면요. 쪽 나누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엔터라는 단축키 있죠? 단축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쪽이 나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쪽에서는 문제 번호 3번, 4번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쪽 나누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와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쪽까지 다 나누셨다면 왼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세 쪽이 나눠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저장을 미리 하시면 좋지만 하시지 않았다면 자, 지금 저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누르시고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에 기본 위치가 문서가 나올 텐데요. 저희는 시험 장소에 가셔서 문서의 아래 I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문서의 위치를 바꾸시고, 자, 여기 파일 이름에 번호를, 수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빼기, 본인 이름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됐는지는 하단의 문서 탭을 보셔도 되고요. 제목 줄에 문서 이름이 제 파일명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쪽을 나누시고 저장까지 다 작업을 하셨다면 자, 이번에는 1번 문제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설명은요, 1번 문제서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요, 스타일 문제입니다. 자, 스타일 문제에서 우리가 다그 스타일을 바로 불러낼 수 있는 단축키는 F6키예요. 자, 스타일 이름은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첫줄 10,
문단 아래 간격, 글자 모양, 여기서 중요한 건 한글과 영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지정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문제번호 바로 밑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입력을 하시는데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력 형태를 보셨을 때 출력 형태에서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엔터를 한번더 치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이어서 써주셔야 돼요. 영문과 한글을 이렇게 이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점. 물론 당연히 이제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입력을 다 해놓으셨으면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 설정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키보드에서 F6키, 단축키, 스타일 단축키를 불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을 만드시고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시기 위해서는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 누르실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스타일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데이터라는 스타일 이름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작업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문단 모양 먼저 눌러주시고, 들여쓰기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줄을 들여쓰기 하고, 들여쓰기의 간격은 10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아래 간격 역시 크기는 10으로, 10pt. 단위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단 모양 입력하셨다면, 자, 다음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자, 글자 모양에서 우선 한글과 영문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언어 대표를 누르셔서 먼저 한글 눌러주십니다. 한글은 궁서체예요. 자, 궁서와 궁서체가 있으니까 이거 역시도 정확히 궁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요. 장평 105. 퍼센트니까 기본적으로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가는 마이너스 5 입력합니다. 자, 이때 이제 영문으로 다시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글이라는 부분을 다시 누르셔서 영문으로 언어를 바꿔주시고, 영문의 글꼴은 도둠입니다. 역시 도둠과 도둠체 구별하셔서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 10. 그 다음에 장평 다시 입력하셔야겠습니다. 장평 자간 마이너스 5. 이렇게 문제지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고 설정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데이터,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지정하셨으면 추가 누르셨습니다. 스타일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설정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범위 지정된 범위에 스타일이 들어가면서 지정이 돼 설정이 되면서 출력 형태와 같은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출력 형태의 이 끝부분의 글자가 내가 입력한 내용하고 설정했을 때 내용하고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거의 뭐 오타 없이 잘 지정을 하셨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 원래 원천 데이터를 잘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하셨는데, 잘못했다라고 하셨을 때 고치셔야 되겠죠? 자, 고치실 때, 자, 다시 범위를 설정하신 후에 F6키 눌러주시면 지금 지정된 스타일이 데이터죠. 데이터에서 글자 모양을 내가 잘못 고쳤다. 그러시면 여기 스타일 편집하기, 연필 모양의 스타일 편집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이 잘못되셨든지 아니면 문단 모양에서 여백을 잘못 설정하셨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정을 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서식도구 줄에 보면 스타일,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시 바탕글로 바꿔서 글자를 잘못 쓴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설정을 하실 때는 데이터라는 스타일 이름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1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